누르면 튀어오르고 막으면 터집니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3.15 부정선거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누르고 막아서 4.19가 터져나왔고,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목소리를 누르고 막아서 5.18이 터져나왔습니다. 전두환 독재를 끝내자는 외침을 누르고 막아서 6월 항쟁이 터져나왔습니다.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밝히자는 고려대학교 강의를 막고 눌러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 상영을 막고 눌러 영화는 물론 천안함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분들은 지금이 21세기 2013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듯합니다. 자유와 진리의 전당, 대학에서 열리는 강의를 막아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를 억누르고, 무한 상상의 열린 마당, 영화의 상영을 막아 헌법에 보장된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다면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의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알게 되고 관심 갖고 표현하게 된다는 현실을 전혀 모르고 계신 듯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이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지켜보며 진실과 정의를 외쳤지만 듣는 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지치고,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이 터지면서 그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진짜 종북의 존재라는 생각만으로도 촛불의 힘이 약해지는 것 같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지치고 초조했던 것은 역시 권력자 당신들이었던 듯합니다. 강의를 억누르고 영화 상영을 막아 국민의 관심과 세계의 주목을 불러일으켜 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랫동안 쉽게 치유하기 힘든 냉전시대적 국민 분열이라는 상처를 준 당신들, 불의한 권력자들께서도 편안하고 풍요로운 추석, 한가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께서는 비록 아프고 쓰리고 답답한 마음 부여잡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끼리 세대와 생각의 차이로 다투고 갈리고 불편해지는 추석이 될지언정, 권력자 여러분께서는 풍성하고 여유로운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이 끝난 후 다시 진실과 정의를 향한 싸움 우리와 벌이셔야 하니까요. 제 진솔한 속마음은 부디 그 부질없는 고집과 집착을 버리시고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우리 모두가 통합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세상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강한 바람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 추석 한가위 연휴 기간 내내 저는 그 바람과 희망을 다듬고 키우겠습니다. 하늘이 응답하시고 깨어나 조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